자, 오늘 할 게임은 바이수라는 스팀 신작 공포 게임이고요. 의익님의 한글 패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감사드리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형사 클레이는 한 예술가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합니다. 도착한 그곳은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고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라고 하네요. 네, 어떤 게임인지 해볼게요. 새 게임. 아, 뭐야. Damn. I fell asleep again. It's almost 10 p.m. I should finish up some work and head back home. 아, 뭐야. 칼 테스트 되는데. 개망했다. 개코나는데. 새키를 열어서 인벤토리? 테이블 위에 편지에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조사하세요. 뭐 있나? 이 편지가 당신에게 즐거움을 주고 특별한 조사에 대한 대비가 될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아주 기이하고 흥미로운 사건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당신의 관할 구역을 은하계의 이색적인 활동으로 최전선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이야? 지난 2주 동안 제 집은 외계인 다람쥐들의 기묘한 잠깐만 우주에서 온 다람쥐들입니다. 아니 이런 미친 아 이상한 소리야. 어쨌든 가져가자. 샘? 어?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아, 이름이 벨라야? 음성 명령을 활성화하려면 V를 꾹 누르십시오. 1번 스트레이. 스테이. 팔로우. 기다려, 뭐 따라와 이거 할수 있는 거고. 3번은 뭐 찾으라고? 아, 오케이. Bella, follow. Stay, Bella. Bella, search. You always find something useful. 아, 오케이. 게임 재밌네. Bella, follow. 탭키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집어들고 보드의 사진을 찍어라. 폴라로이드? 뭐야, 방송 장비 아니야? 아, 아니구나. 폴라로이드 카메라구나. 보드는 어디야? 이건가? 보드가 어딨지? 아, 여깄다. 바로 앞에 두고 뭐하니? 왜안 닫혀? 왜안 꺼져? 뭐야? 증거실에서 테이프를 재생해라. 증거실? 증거실이 여기인가? 아, 지금 이거 틀라고 뭐 하는 거야? 비버 귀엽네.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유용한 것이 있는지 경찰서를 둘러봐라. 커피. 야, 뭐 했냐? 더 나오는 거 아니야?
us, please. Oh, Maple Street. 22, please. 아니 근데 경찰서에 나 혼자 있음? Very strange. I heard Maple Street 22. I have to check it out. 락커에서 바디캠을 꺼내라. 락커? 왜 나 혼자 출동해? 일 나 혼자 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I think it's the right address. Let's check it out. 이런 미친. 야, 원래 2인 1조 아니야? 왜 나 혼자 온 거야? Follow me, Bella. 강아지는 안 오나 봐. Bella, follow me. Oh shit. Oh, he's still in the car. I should let her out. Oh. 가자. 잘 따라오고 있지? 오케이 오케이. 항상 뒷문이 있겠지. Follow me, Bella. 아, 내 바로 내 뒤로 오네. 여기 열린 거 아니야? Broken window. I can't see. 아, 미친 뭐야? Let's check inside. 잠깐만. Who opened the door? Hello? Anyone home? 총 꺼내 빨리. 불 좀 켜자. 저 뭐야? 사람 아니야? 뭐지? 아, 일단 여길로 가 그냥. 여보세요. Hello. Footprints and traces of blood. 발자국 혈은? Someone definitely climbed through here. Made it forcefully. Maybe I could find more clues. 누군가 들어왔네. 이거 뭐야? 팔집에 이사를 온 화가 가족. 온 가족이 매우 행복해 보이는군요. 여기에는 화가 졸리 스미스와 그녀의 남편 잭, 딸 아나벨이 함께 있습니다. 그림 같은 숲의 한 구석에서 저명한 화가 스미스가 함께하는 스미스 가족은 자연의 심장보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새 거처 메이플 스트리트 22번지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졸리가 고요한 환경에서 영감을 받아 걸작을 그릴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아. In this house lives family of three. Jolie, Jolie, Jack and their daughter Annabelle. Jolie, Jack, Annabelle. Was that? 아 뭐야 씨? 뭐야? 뭐 나왔어?
들어가. TV. It's locked. The TV is turned on. It's too dark to see anything in there. Maybe I can find a key. 아, 뭐 열쇠가 다 없어. 아, 그림이지 이거. 아씨. 아씨, 그림이었어. 아, 여기 있다. TV. 이거 집어줘야지 국놀이지? 어? 왜 안 집어져? 안 집어지네. 아 열쇠. 배달시켜 먹었나봐. 어 인형. 열쇠를 어디다 써야 될까? 설마 여기? 아까 잠겼던 데가 많아갖고. 왜? 아 미친. 뭐야? Fuck. I think fuses went off. I have flashlight in the trunk of my car. 아 손전등. I should get it. 아 미친, 그거 미리 갖고 와야지. 장난해? 씨, 어이가 없네. 까마귀. 아니 손전등도 안 들고 오는 게 말이 돼? 트렁크. 야 트렁크 이거 하나 있다고? 벨라? 벨라 어딨어? 어? 벨라! What is it, Bella? Come here! Hey! Someone there? 에? 아 미친, 뭐야? Damn! Door's stuck. Maybe I can find another way in. 누가 데려갔어.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안 된다. 뒷문. 벨라? 시끄럽지가. 아 뭐야 미친, 뭐야? 벨라, I'm coming. Hello? God damn it, it's locked. Must find a way in now. 어 열린다.
달라? There is the electricity box. Maybe I can get power back on again. 휴지 없는 거 아니야? 뭔가 얻어야 되나 본데? 아, 타버린 퓨즈 안 탄 퓨즈로 바꿔야 되나 봐. 어? 퓨즈다. 불 켜짐. electricity is back on again. Bella isn't here. I swear the barking was coming from down here. 아니 미친. 아니 저 누구신데요? 누구시냐고요 도대체. 어 카메라. 그림밤 여기다. 어, 잘 그렸는데? I think the canvas was empty before. Innisfree. Maybe I should take a photo of this. I'll book it into the evidence, just in case. 어, 뭐야? That sound is coming from upstairs. Bella, is that you? Bella? 2층 여기 아니야? 아까 이 사람이었지? 바로 꺼. 어우씨. 고집 있네. 아 또 왜요? 이 인형 여기 뭔가 있어. 일기장. 이 집은 너무 무서워. 슬프고 나쁜 느낌들로 가득해. 엄마가 변했어. 그게 너무 무서워. 엄마의 웃음소리는 늘 나를 행복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무서워졌어. 아빠는 엄마가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빠도 두려워하는 게 보여. 어젯밤 엄마가 아무도 없는 곳에 대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 공기 중에 속삭이는 것처럼.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없었어. 엄마가 귀신을 보는 것 같아. 아. Something awful happening to Jolie. Belle was worried about her mother. 엄마가 뭔가 악마의 이거 뭐야? 아나벨? 아나벨? 아 왜 꺼져? 웃어? 뭐야 이건 또. 아씨. 아씨.
아, 또 왜? 미친. 아, 여기 라디오 왜 이렇게 많아? 야, 집에 라디오 왜 이렇게 많냐고. 야, 이거 보라고? 기묘한 실종사건. 광대한 숲의 외딴 구석에서 메이플 스트리트 22번지의 거주지가 지역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비극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평온한 고립은 졸리 스미스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면서 어두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자연으로의 이상적인 도피가 가족의 정신적 혼란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Where did Jolie disappear? What happened to her? 나나나. 어. 온다. 자동으로 닫혀 문이. 뭐야 너? 뭐 아무것도 없네? 여기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 잠깐만. 공간이 바뀌었는데? 나와. 어? 없어졌다. 인형이. 열렸다. 뭐지? 아, 뭐야? 어디로 가야 돼? 뭔가 있나 본데? 뭐 없나 한번 살펴보자. 아무것도 없는데? 어? 비디오. 하면 불이 나가. 다른 길 없나? 에이씨. 오케이. 아까 TV 있었거든? 주무세요. 주무세요.
TV 보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 엄마인가 보다.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어. 자세가 이상해지고 있어. 아씨! 아, 이런 썩을. 아, 뭐 임마. 지네 집에서 노크를 하고 난리야. 어디야? 아우, 이게 TV는 잘 틀어져 이제. 다쳤다. 야, 데려 보내줘. 뭔데요? 어디로 가야 돼? 이런데 뭐 볼 거 없나? 여기는 이제 볼 게 없는 거 같은데? 아래층으로 가야 될 듯? 아래층 가자. 오, 그림 그린다. Sound of brush strokes again. 근데 뭐 이렇게 나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야. 어? 알파벳인가? 어디가? 열쇠가 필요해.
딱히 갈 데가 없어. 헤이, 어디 가야 돼 이제? 귀신이 일을 하다 말아. 아마 그 그림 그렸던 방에 열쇠가 있지 않을까? 예스터데이 마이 패밀리 스타티드 액팅 스트레인지 니어 미 디드 아이 두 썸씽 오케이 잇 사운드스 어 비트 스트레인지 안 나오네. 아 열쇠 여기 있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집어. 오케이 여기 잠긴 곳 있었지. 그만 두들겨. 내가 열었다. 이런 데 잘 봐야 돼. 숨겨 놓을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아무것도 있는 것 같아. 뭔데? 얘 또 뭐야? Stop, police. 할아버지. 저 사람이 스미스? 아 스미스가 아니고 누구지? 이름도 모르겠네. 사랑하네 아나벨. 이 편지가 잘 도착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지 오래되었구나. 네 어머니가 사라진 이후로 이 집은 기묘한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단다. 밤이 깊어 세상이 조용해지면 벽에서 그것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지. 지금은 오두막이 아빠가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지만 거기서도 제정신을 잃어가고 있구나. 아 Father seems very desperate after his wife's disappearance. Looks like he is also going mad. 뭐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나벨, 더는 못 참겠군. 어? 설마. 아 왜? 아 미치네. 어!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미쳤나봐.
그 주전자 좀 꺼야 되는 거 아닐까? 어, 진짜네? 뭐 들어있나? 아, 여기 위에다 뭐 올리나 보다. 잠깐만. 위에다 뭘 올리지? 왜 또? 아니, 뭔데? 어? 현지! 사랑하는 나의 애나벨, 더는 못 참겠구나. 아빠는 미쳐가는 것 같다. 그 목소리들. 그 그림자들 정말 못 견디겠어. 이 모든 걸 잊고 내 삶을 이어가길 바라마. 미안하지만 이제 작별이구나, 사랑하는 아빠가. 아빠가 죽었나봐. 돌아왔다. 아빠가 여기서 죽은 게 아닌가 봐. 아, 또 왜? 뭔데? 어? 편지. 편지 왜 이렇게 많아? 아빠, 연락한 지 꽤 됐지. 전화도 안 되고 꼭 끊겨버린 것 같지. 불안해서 못 버티겠어. 아빠는 별일 없는지 알고 싶어. 나 최근에 공부하러 새 도시로 이사를 왔고 새 전화번호는 415121519야 언제든지 전화해줘. 밤낮 상관없으니까. 사랑하는 애나벨. 전화를 왜 해? 아, 이 집부터 나가 임마. 아, 또 갇혔어. 젠장. 잠깐만. 어, 별라. Is that you? 벨라. It's me. Relax. 왜? Come here, girl. Bella. 아니, 미친. 아, 얘 또 뭐야? 아, 쫓아오는 줄? 아니, 그림을 또 그려? 작작 그려. 그림방 어디지? 집이다. 또 가져갈 수 있는 거 없네?
전화기. 전화기 찾아보자. 전화기 아까 보통 이런 곳에 있지 않아? 전화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헬로? Who's this? Hello. I'm so glad you answered. I am Detective Clay Kreest. I got a distress call from house in Maple Street 22, but there is no one here. And something strange is happeni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After my mother disappeared, my father could not handle it. And no one lives in that house, and it's abandoned for more than 10 years. Is this some kind of joke to you? What?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Am I dreaming? The house. It looks much older than before. 어, 뭐야? 왜 집이 이렇게 인테리어가 왜 이렇게 됐어? 아, 젠장. 뭐야? 아, 또 왜? 뭐야? 아, 또 왜? 내 목소리가 왜 들리지? 내 과거의 목소리가 들리나 본데? 거 미친 라디오 또 왜요? 내 목소리 나오는 거 개웃기네. Another mysterious disappearance near house on Maple Street 22. Women's car found near the site, but there is no trace of her. Police and people scattered all forest and long abandoned house with no success. This is eighth time that people goes missing near what locals calling haunted place. 아, 미친. 어, 카메라. 아우, 진짜. 내 목소리 중간중간 왜 나오는 거야? 문 좀 열어, 엄마. 저 악마 그려져 있다. 절로 돌아가자. 아, 미친 악마야 또? 어, 열린다. 어, 깜짝이야. 아, 내 목소리 좀 나오지 마. 미친. 미친 게임 아니야. 뭐 없나? 벨라? 아,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낸 소리들이 지금 에코같이 들리나 보다.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야 되나? 뭐야 씨. 와, 뭐 AI야?
너무 어두운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는데? 잘 들어가자. 아, 미친. What is the meaning of this shit? 뭐야? 뭘 찾아야 되나 본데? 아무것도 아니네. 음? 저게 뭐 이상한 공간이 있는데? 어? 아니 누구시냐고. 아, 뭐야. 아 또 뭐야. 내 목소리가 계속 나와. 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래? 에? 뭐야? 열쇠다. 시체들이 겁나 많은데? 왜 시체들이 이렇게 많아? 여기 숨겨져 있던 공간인가 봐요. 아, 벨라. Bella. Here you are. I was so worried. 이런 미친. Let's get the fuck out of this place. 벨라, 잘 따라와라. 또 헤매지 마라. 어씨, 방금 뭐가 있던 것 같은데? 잘 오고 있지. 정문이 여기 아님? 뭐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알아? 아, 잠깐만. 아, 방금 뭐야? 아, 미친. 아, 야! 아, 그거 맞춰야 되나봐.
아, 이거 모르겠는데? 아, 그 힌트가 너무 적은데? 힌트가 세 개밖에 없잖아. 이게 여기에 알파벳이 나왔잖아. 이 알파벳을 갖고 있어야 되네. 아니 근데 아까 나 사진 다 찍은 것 같은데 왜 사진이 다 안 나왔지? 어, 카메라. 끝났네? Bella, follow. 아, 끝나고 왔나 보다. 설마. Fuck. 아, 젠장. 아, 엔딩이 나가긴 나갔는데 저주가 안 끝난 엔딩이네. 어쨌든 엔딩이 두 개는 봤는데 다른 엔딩은 잘 모르겠네요. 다른 엔딩 보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도 한번 사셔서 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재밌었고요. 게임은 여기까지 할게요.